반갑습니다.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천소정입니다. 소개드릴 전원주택지는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마을 가쪽에 자리한 배산임수이며 아름다운 들판길을 자랑하는 위치에 전원주택지입니다. 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산리 배산임수 전원주택지까지 5분 2.3km입니다. 매도금액 1억 6,600만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평당 35만원. 토지면적 약 476평 1574제곱미터. 2분의 1 분할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전입나더.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 건축행위 가능한 토지입니다. 건축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30%. 건축시 건축 관련하여 전문가인 건축사님과 상담은 필수입니다. 농민을 위한 농가주택은 세금 감면 혜택. 시군 문의해보세요. 귀농, 귀촌, 귀향, 이가구 이상. 주택 건축 시상, 하수 도설비 무상 지원하니 시군 문의해보세요. 컨테이너 전기 정자 있으며 수도는 지하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야산이며 마을 가쪽 위치하며 간섭받지 않은 위치의 전원주택지입니다. 진출입도로도 2개 이상이라 편리합니다. 토지 뒤로는 낮은 임야 및 큰 바위, 대나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 앞으로는 넓은 들판 하천이 있습니다. 마을 가쪽이며 수도, 전기 등 인입이 쉽습니다. 문경시민 외곽도로 10분 이내 이내 거리이며 전원주택지 적극 추천드립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입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 가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 제한지역, 수도법, 보전관리지역이란 바닥면적은 20%,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의 하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일부, 그 외 다수 건축할 수 있으니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지산리 유래,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에 있는 리이며 풍수지리가 좋은 곳이라고도 하며 명당이라고도 합니다. 낙동강의 지류인 이안천이 흐르는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연마을로는 지산, 무덤실, 바치골, 범바오, 새남골, 옥산마을 등이 있다. 지산마을은 본리가 시작된 마을이다. 무덤실마을은 무덤이 많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바치골마을은 뒷산에 부처가 있어서 부근 사람들이 공양하던 곳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범바오마을은 범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새남골마을은 새가 나는 형국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며, 옥산마을은 외딴 산 앞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